나 일해야 되니까 들어갈게. 알았어. 아, 오빤 나처럼 결혼하지 마. 왜 말 안 했냐? 그래서 이혼했다고. 이게 남의 얘기를 엿듣고 있어? 설거지 했어? 다할 때까지 여기서 꼼짝도 하면 안 돼? 여보, 아무튼 빨리 와봐봐, 빨리. 왜? 뭐? 이번에 아버지가? 알았어. 아, 정말 두 분이 더 번갈아가시면서 왜 그러시는 거야 진짜. 아씨. 자,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. 이혼하자며. 또 뭘? 등기부 등본요. 집 갚았다는 증명이 있어야죠. 하! 아니 뭐 어차피 팔지 빚은 갚아서 뭐해? 내가 그럴 줄 알았어. 집 갚을 돈 없는 거죠? 뭐야? 돈 다 날린 거지? 아니 이혼하는 마당이 그게 무슨 상관이야? 왜 상관이 없어요? 내 돈이 날아가는데. 돈똥만 잔뜩 올라가지고. 좋아, 자 여기다 도장 찍어서 내 저 집 팔려면 돈 줄 테니까. 아, 아버님. 좋아요, 그럼 집부터 팔아요. 도장 얼마든지 찍어줄 테니까. 아, 엄마! 넌 나서지 마! 아버지, 나 시끄러! 도장, 100번도 찍어줄 수 있어요. 대신, 이 집을 팔아서, 이 집의 절반 딱, 반 나한테 넘겨요. 은행 빚은 당신이 안고. 그럼 빚을 갚든 말든, 나 혈압 오를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? 정말 이따오로 나올 거야, 이거? 나한테 절반 넘기면, 여기에 도장 찍어서, 얌전히 드릴게요. 아시겠어요? 아니 이 여자가 이걸 왜? 여기 하고 싶어서요? 그동안 나 무시당한 걸로 족해요. 여기서 끝이야. 뭐야 이걸? 아유 엄마, 법적으로만 안 갈라선 것뿐이지 남이나 다름없으니까 아들 며느리 앞에서 망신살 뻗치는 일은 하지 맙시다. 이제 편장을 좀. 아버지. 할 말 없으니까 아주 생쇼를 하고 있네. 근데 정말 돈을 다 날린 거야? 미쳤어, 미쳤어. 아휴. 들어가지 마. 나도 된통 당했어. 어머님. 마찬가지야. 아니,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. 화만 내시니까. 아, 어딜 가요? 아, 가게도 맡기고 왔잖아. 아가씨,
안 받고 뭐해요? 버스 30대쯤 보낸 것 같아요. 버스 안 탈 수도 있었어요. 올 줄 알았거든요. 도대체 뭘 하길래 이 11시간 넘도록 소식도 없이 안 들어오는 거야? 내 전화도 안 받는데? 그 자식 만나는 거 아니야? 어디서 골라온다는 게 하필이면. 자, 이제 하시죠. 섭섭해도 지금 섭섭한 게 나. 속상해도 참도록 해. 그 집에다가 전화 좀 넣어봐요. 우리 아이는 들어와 있는데. 그럼 둘이 있었다는 거 아닌가? 버스 30대를 기다렸대. 확실하게 말을 해야지. 내가 확실하게 밀어주지. 예스. 너 어떻게 생각하니? 다시! 예스! 좋다. 유키야! 너 무지 상한된다.